내려가는 계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와, 여기는 뭐 컬러풀하게 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혹 딱 봐도 뭔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더 뭔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뭐냐는 거. 안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여기는 클럽인가 볼링장인가. 이제까지 이런 볼링장은 없었다. 바로 요즘 복고 열풍으로 인기몰이 중인 락 볼링장입니다. 음악에 맞춰 가볍게 춤도 추고 볼링을 치면서 맥주 한 잔도 즐길 수 있는 락 볼링장, 요즘 대세예요. 여기 들어가니까 마치 클럽에 온 것 같이 왠지 흥이 나는데 볼링공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네. 여기 어떤 곳인가요? 다른 곳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여기는 기본적으로 락 볼링장이고요. 이제 락 볼링장에서 볼링도 치고 맥주도 마시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락 볼링 팝입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즐길 수 있는 신세대 취향 저격의 락 볼링장이 제주 시내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데요. 20, 30대뿐 아니라 중장년층, 그리고 가족 단위까지 손님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의 단합 대회 장소로도 인기가 좋다네요. 그냥 볼링장과는 다른 락 볼링장만의 매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더 신나게 칠 수 있는 거로, 그냥 그런 애들이랑 막 늦게 시간은 늦어도 그래도 더 재밌게 치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오는 거 더 좋은 것 같아요.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이곳 대표는 평범한 볼링장이 아닌 스포츠가 가능한 복합 놀이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는데요. 저게 그래비티 백화라고 하는데요. 그 작가님 레오다브 작가님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이 한 30m 되는 벽면 전체를 도시의 정글이라는 컨셉으로 그래피티 벽화를 그렸어요. 전 세계를 무대로 작품 활동 중인 레오다브라는 젊은 그래피티 작가의 작품들이 볼링장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예술가의 작품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90년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볼링. 2000년대 들어 사양길을 걷는 듯했지만 젊은 세대들의 감성에 맞춘 볼링 펍으로 변신하면서 문화 공간으로 떠올랐는데요.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 딱 맞는 것 같죠? 때로는 분위기 있는 음악으로 볼링장이 한껏 무르익어갑니다. 저기 혼자 오셨어요? 네. 아, 그럼 저랑 한 게임 주실래요? 아, 좋아요. 처음 만난 사람과도 흔쾌히 게임 한 판 하며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락 볼링장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날도 풀리고 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지만 미세먼지로 야외 활동이 힘든 요즘 같은 때 실내 운동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즐기면서 이 봄을 에너지 넘치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볼링을 치면 어떤 점이 좋아요? 일단 좀 신나는 음악과 같이 볼링을 치는 게 좀 재미있고 좀 뭔가 좀 신나게 칠 수 있어서 좋아요. 오, 방금 난 흥을 봤어. 얘가 꺾기가 나오는데. 아니, 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볼링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둘 다요. 맞아, 둘 다 놓칠 수 없는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